새해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향해 일출을 보며 각각의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중에 믿음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1월 성시를 보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국의 실패와 진노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음을 또는 재미삼아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재미삼아 했던 일은 하나님은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죄를 짓는 현장에서 돌아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